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미선 사망 이후 마지막 통화. 전미선 이미연과의 관계 공개. 배우 전미선이 전북 전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미선은 이날 오전 1시쯤 해당 호텔에 체크인한 뒤 혼자 묵었다. 그는 오전 1시 50분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를 한 뒤 2시쯤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사망 추정 시간대에 여러 명의 지인이 전미선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미선은 전날까지 별 탈 없이 동료들과 어울리다 호텔로 들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가족 중 한 명이 유명을 따위하고 어머니마저 병상에 누워있어 주변의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전미선의 주변 상황을 모르고 있던 동료 배우와 스태프들은 비보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전미선은 우울증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미선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미선 과거 당시 식사하셨어요에 출연한 전미선은 프로그램 컨셉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2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 부부에게 따뜻한 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방송에서 방랑시대 김지호 씨에 대한 썸과 전미선 배우 인생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전미선 남편 박상훈 감독은 전미선 씨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결혼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은 계약 연애를 했다는 것인데요. 전미선 팬으로 오랫동안 아내를 지켜보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전미선 팬클럽에도 가입하였다고 합니다. 박상훈 촬영 감독은 성실하고 존경, 존중할 만한 전미선 씨에게 마음이 갔다고 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 결혼 생활을 하는 와중에 전미선 이혼이라는 루머가 퍼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추아령 감독이고 전미선은 배우인 까닭에 늘 바빴다고 하네요. 6년 동안 부부가 같이 산 시간을 따져보면 석 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연속해서 본 것은 신혼여행 동안의 사일이 전부라고 하였다는 점입니다. 두 분 모두 프로의식이 굉장합니다. 전미선 임신하였을 때도 혼자 있는 날이 많아 우울증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이 들었다는군요. 결국 전미선은 연기자였기에 그런 슬럼프를 연기를 통하여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전미선 동생의 죽음. 전미선 씨 하면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2015년 SBS 연기대상에서 특별 연기상을 타면서 수상 소감을 하면서 동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미선은 수상소감에서 드라마하면서 동생이 하늘나라로 먼저 갔다며 동생이 죽고 어떤 사람이 평소에 동생의 누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전하며 눈시울을 붉게 적셨습니다. 이어 자기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지 그간 몰랐다며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지도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자랑스럽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혀 박수 갈채를 받기도 합니다. 당시 울먹이는 수상소감 속에 전미선 동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미선 씨는 일남 2녀 중장녀였습니다. 챙겨주어야 할 동생을 먼저 하늘로 보냈으니 그 참담함을 말로 표현을 못했겠죠. 아무튼 전미선 동생에 대해 좀 알아보았는데 아쉽게도 그 어디에도 자료가 없었습니다. 아마 교통사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단순히 유명 배우를 누나로 둔 일반이 동생이었던 듯 보입니다. 전미선 이미연과의 관계. 한 가지 더 전미선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찾았는데요. 바로 배우 이미연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전미선은 신인 배우 시절부터 이미연과 둘이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합니다. 얼핏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미연 씨 하면 다소 남자답고 다혈질로 알려졌고 전미선 씨는 단아하고 차분한 스타일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전미선 이미연 두 분 모두 오히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미선 씨에 대한 알면 알수록
참 매력적인 배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대세 배우로 떠오른 박해진 이상형이란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